자, 오늘 무슨 날인지 알죠? 예이! 뭐죠? 뭔데? 뭔데요? 이런 것도 친구들이라고. 최근에 70만 뭐? 찍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집에서 파자마 파티! 징그러운 파자마 파티! 예상한 대로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네요. 자, 110이요. 자, 일단 110 있어? 사이즈랑 디자인은 각양각색입니다. 성인 평균 몸무게를 가뿐히 넘기는 네 덩어리들의 절규. 각양각색이고 선택을 할 수가 있어. 근데 게임을 해야 돼요. 게임을 게임을 해서 1등 하는 사람부터 차례대로 이제 골라가는 건데. 아, 사이즈가 안 맞으면 어떡해? 아니 사이즈가 얼마나 딱 남자 아기용이 하나 있고 어? 야 120kg 나가는 애가 있는데 그거는 그리고 여자 옷이 두 개 있어. 어? 이건 괜찮은데? 어? 뭐 다 옵시다. 뭔 게임 하는데요? 야 너희 둘이 아, 진짜 뭐야? 야 미안한데 이거 나 몇 년 전부터 입었던 거야. 남자들끼리 만났는데 옷 겹치는 것만큼 기분 꽃 같은 게 없죠. 오늘은 게임 할 게 좀 몇 개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좀 비교적 가볍게 매달려서 간지럼을 참는 겁니다. 누가 간지럼 피는데? 그 1등은 2, 3등이 해주고 2등은 3, 4등이. 그렇게 룰을 정하고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했는데. 아, 저 혼자 하겠습니다. 꼴찌면 1, 2등 해야 되잖아. 어, 1, 2등. 누가? 1등 누가? 나요. 잠깐만. 그 2등 누구야? 2등 나요. 이거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불합리해도 어쩌겠어요, 룰인데. 성감대를 공략해야 돼.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에 이렇게 손을 넣는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어, 야,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놈들 초등교육과정에서 간지럼이라는 단어를 배우지 못한 게 확실해 보입니다. 아! 그렇게 모진 고문을 견딘 끝에 44.7 이라는 준수한 기록을 얻어냈습니다. 다음은 쌤 차례. 시작! 끝났다. 갈비뼈 공략해, 갈비뼈. 이게 이 포인트가 조금 예상대로 좋아 죽는 쌤. 아 그만. 헤이 얼마나 야 56.14초로 현재 1등을 차지합니다. 야 이거 너무하잖아. 내 목도리를 X세게 쫄게. 늑골과 늑골 사이에 넣을 거야. 하필 간지럽히는 두 명이 아기 바칠 대로 바친 두 인간이네요. 시작! 아 제발 그만해. 이 콤비의 환상적인 테크닉으로 6.53초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정훈 차례인데. 아니 너무 빨리 떨어져서 제대로 시간 측정을 못했네요. 어쩔 수 없이 다시 기회를 줬습니다. 이런 지금은 먼 거리에서 가능합니다. 아니 이게 블루투스 연결이 되네. 하나 둘 셋. 0.95초로 세계 기네스북을 세워 압도적 꼴찌를 기록합니다. 시작. 야, 네, 도토리끼리라도 서열은 있네요. 1.95초로 4등입니다. 자, 한 번씩 봅시다. 아, 0의 1등. 가서 고르세요. 네 번째 남겨줘라. 아, 오케이. 아, 에바나! 어, 귀여워. 제일 무난한 걸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에이, 오케이. 오케이. 네, 이렇게. 남은 건 두 덩치인데 누가 봐도 여자 옷으로 보이는 것들만 남아버렸습니다. 아, 참고로 두 개 중에 하나는 원피스입니다. 야, 이게... 야 나야 알아 야 이거 누가 봐도 이게 원피스잖아. 누가 봐도 원피스잖아. 누가 봐도. 네 해서 원피스를 선택하게 된 이정훈이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나오세요. 나가봤네. 예상외로 타남씨 복장이 진짜 의외의 복병이었네요. 나 방금 불가야. 네, 타남씨에겐 미안하지만 이 시간부로 화면 송출 불가 처리하겠습니다. 이쯤 되면 즐기려고 일부러 꼴등해서 이거 골랐나 싶기도 하네요. 자 이제 대충 파티에 맞는 복장들 다 골랐으니까 일단 오늘 한잔 할 거잖아요. 파티니까. 그러니까 술을 사올 사람을. 예상대로 폭발적인 반응이네요. 아 그래서 이번 거는 진짜 공평한 게임. 여기 있는 달걀이 있죠. 이 중에서 두 개가 날달걀. 해서 머리에다가 다 같이 치는 거야. 해서 두 명이 걸리잖아. 걔들이 싸우는 겁니다. 이거 선택하는 것도 또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거 알죠 이거. 슈! 오케이. 멀리 가는 순서로 달걀을 먼저 고를 자격을 얻기로 하고 첫 번째 순서는 쌤입니다. 두 번째 록스. 이 정도면 DNA에 개구리가 섞여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해봐야겠네요. 이어서 제가 2등을 하고 변태 아저씨 3등. 전신 모자이크남이 4등을 차지하고 쌤은 5등으로 꼴찌를 했습니다. 그렇게 순위대로 원하는 달걀을 가져가고 대타남과 록스가 걸렸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그들이지만
어디가? 사람 목소리가 들리자 급속도로 쭈구리가 되는 그들의 모습. 그뒤 살 것들을 대강 골라담고 누구보다 빠르게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아, 예, 고생하셨습니다. 아이씨, 더. 자, 뭐 할 거냐면은 몸으로 마려할 겁니다. 2대 2. 한 명이 비잖아. 심판이 될 겁니다. 혹시 심판하고 싶은 사람 게임? 네, 대타남은 심판으로서 게임에 참여합니다. 그렇게 남은 네 명끼리 팀을 나눴는데 오케이. 저랑 이정훈, 럭스쌤이 한 팀이 되었습니다. 아, 네. 팀에 바보 멍청이 X가 한 명 있어 가지고. 야, 아무거나 제시해 봐. 아무거나 제시해. 제시야, 영화. 얘가 맞추는 건데. 저보고 문제 맞춰 보라고 하면서 문제도 저보고 내라고 하는 바보 정훈 씨. 야, 이걸 하라고? 뭐야? 야, 방송이 뭐? 오? 영화야? 어? 네. 몽정기. 아니, 이게 맞아? 야, 이 친구 잘하네.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된 게임. 시작. 규미. 슈퍼맨. 볼뽀뽀. 공보. 호빵맨. 자, 이제 여기부터 대환장 파티가 시작됩니다. 나 바닥에. 나 바닥. 나 뭘 합쳐. 나랑 바닥을. 아, 진짜 미치겠네. 아, 야, 했어 했어. 오페라? 아, 진짜 잘 못한다. 아, 패스. 아, 진짜 너무 못해. 그 뒤로도 기생충, 해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지만 모두 맞추는데 실패해. 머리 뭐? 아! 두 문제 맞췄습니다. 야, 야, 좀, 야, 어떻게 맞춰? 해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야,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비보이. 아니, 문제가 너무 쉽네. 핫다. 아니, 그냥 얘네들이 잘하는 거였네. 그렇게 남은 문제들도 하나씩 맞춰 나가는 록샘 팀. 결국 마지막 문제까지 왔습니다. 또 두 잔을. 키스. 리키스. 프렌치 키스. 혀돌. 뭐야, 애무? 아, 성행위. 뭐야, 마지막 거 스킨십 빼고 다 나오는 거 봐. 음란하기 짝이 없긴 하네요. 야, 그래서 저 벌칙 뭔데? 그건 없어요. 리액션 해주는 거예요? 자, 60개 치킨! 치킨! 야! 네, 60개 치킨의 하하하 치킨입니다. 자, 이제 벌칙이 한 입도 못 먹고 그냥 앞에서 무릎 꿇고 먹는 거 지켜보는 거. 그걸 만들었어. 네가 문제를 다 내신 거 했잖아. 야, 근데 60개 치킨이 참 진짜 자랑스러운 게 책 이름 교체하고 CCTV 공개하고. 야, 왜 자랑스러워? 왜 자랑스러워? 왜 자랑스러워? 아무튼 자랑스러운 하하하 치킨 한번 먹어봅시다. 자, 원래 이거부터. 네, 저희 팀 말고 얘네 팀이요. 그리고 여기 소스 찍어 드시면 맛있거든요. 아, 뿌려봐라. 마요네즈 소스. 아, 뿌려봐라. 그럼 뭐 어디 콩고물이 떨어집니까? 아, 네, 뿌려봐라. 어디 무 안 드시나요? 가봐. 와! 나 콜라 갖고 와, 콜라 갖고 와. 한 조각이라도 얻어 먹어보려는 처절한 몸부림들. 아우, 잘했어. 한번 빨아. 이렇게 굴욕적일 수가. 하하하 치킨으로 오행시. 어? 해봐. 제가 제안을 했으니까 이쪽 먼저 시켜보는 게 어떨까요? 아니죠. 왜? 하하가 먹어도 맛있다. 하! 하하 다른 치킨 브랜드. 다음! 문 띄워주세요. 문 띄워주세요. 이 친구들 치킨 앞에서 이성을 잃었네요. 하! 한 입만 먹게 해주십시오. 하! 한 입만! 하! 한 입만! 에, 맛있당. 이 뒤론 그냥 다들 맛있게 나눠 먹었다고 합니다. 아니, 오히려 감질만 나도 좋겠다. 자, 모자르긴 합니다. 당연히 모자르지. 그럴 때는 치밥? 치밥이죠. 근데 소스 별로 없던데? 아, 야, 소스 충분해. 왜냐면은 이럴 줄 알고 순살로 한 마리 더 시켜놨거든요. 그냥 이거 그냥, 응? 늘 그냥. 왜? 이거 왜? 같은 경우 내비가 네? 작은데? 내비가 내비가 작아. 작아요. 큰가? 그렇게 대신할 그릇을 찾으러 간 사이. 야, 야. 아니, 뭔 중화요리집 주방장이냐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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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괜히 따라했다가 등짝 맞지 마세요. 치킨 들어갑니다. 이. 왜냐면은 아직 마요 소스가 안 들어갔기 때문이야. 치킨 마요. 마요네즈 소스와 더불어 함께 들어있던 뿌리고치밥고 양념을 같이 넣고. 아니, 여기 사장님 팔뚝이 그냥. 아, 이모님. 팔뚝 굵은 이모님의 손맛이 들어가게 쓱싹쓱싹 비벼주면. 아. 우와. 우와.
그냥 존나 맛있어. 와 진짜 욕 나오게 맛있습니다 이거. 와 이거 벌컥 가능. 야 이거야 이거야. 야 이건 치밥이네. 뭐야 진짜 맛있네. 야 너무 맛있는데? 야 우리 아까 저기 먹는 거랑 너무 리액션 다른 거 아니야? 방금 그냥 먹은 치킨에게 미안하지만 치밥 소스 넣고 비벼 먹는 게 10배는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 가둬놨냐? 와. 네 깔끔하게도 먹었네요. 야 오늘 하여튼 즐거웠죠? 예. 네 2차로 갑시다. 귀엽고 산뜻한 파자마 마무리 느낌으로 하나 둘 셋. 아무튼 오늘도 우리는 행복합니다.